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제가 오늘 여주에 농가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왔다가 여기 메론 농장에 왔는데요. 메론이 엄청 가격이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달씨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두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씨님들도 메론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선물하실 분들 계시면 좀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메론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4개짜리 있고 5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키로수는 똑같아요. 네. 8키로 똑같거든요. 근데 크기에 따라 4수냐 5수냐 두 가지 종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으로 그냥 가족들이랑 먹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랑 많이 나눠 먹고 싶을 때는 5수가 좋겠고, 그리고 아니면 선물용으로 나는 어디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수가 좋겠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그죠? 크기도 크고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지금 아까 맛을 시식을 해봤는데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삭하고. 아, 그리고 후숙하는 거 알려주세요.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거 메론 후숙법은 다른 과일들도 똑같겠지만 여름 과일은 특히 집에서 받으시고 바로 드시면 안 되고 후숙을 이틀 정도 해야 돼요. 후숙을 하고 보내긴 보내지만 그래도 더 달달하게 맛있게 당도가 높아지려면 후숙을 한 이틀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숙을 하시고 드시기 전에 한 4-5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꺼내서 깎아 드시면 엄청 시원하게 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구매하시는 방법이랑 연락처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배송받으실 분 주소랑 입금자명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농가에 왔으니까 우리 농장주님 어떤지 보고는 가야 되겠죠. 농장주님 소개 잠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대표님 여기 킹스멜론이잖아요. 네, 킹스멜론 그렇죠.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경기도 여주에서 가지 농사를 짓다가 멜론을 작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어요. 이 킹스멜론이라는 건 제 브랜드 네임을 제가 따로 만든 거고 맛은 지금은 요즘은 재배를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토양에서 직접 길렀기 때문에 지금 맛은 정말 보장해요. 토경재배 하시죠? 토경재배. 하우스에서. 네네. 수확 바로 이제 시기가 돼서 당도 체크했을 때는 14브릭스 정도 나오고요. 네. 후숙 만약에 한 3-4일 받으신 후에 3-4일 정도 하시면 16브릭스 이상은 충분히 나와서 달고 뭐 식감도 아삭하고 품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다시님들한테 인사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농사 잘 졌습니다. 맛있으니까 많이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